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외부 강의들은 좀잘안 받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쉼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이 유튜브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쪽 컨텐츠 개발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유튜브에 좀 신경을 썼더니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저한테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컨텐츠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오신트의 대표적인 사이트죠. 크리미널 IP. 최근에 저는 이제 쇼단보다도 이 크리미널 IP를 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한국에서 만든 이 사이트를 정말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 프로젝트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집중해서 기능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 과정 그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신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정보들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될 그런 고객 서비스들, 뭐 보안 관제를 가셔도 모이킹을 하셔도 아니면 이제 보안 담당자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에서 유출되는 것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크리미널 IP 중에서 서치가 아니고 인텔리전스 쪽이죠. 이쪽인데 지금 이게 좀 화면이 조금 이렇게 해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전스 쪽에서 이제 배너 익스플로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서비스에는 대체 어느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되고 있는지에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좀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텔리전스 쪽에서 이제 어느 쪽이냐? 배너 익스플로어죠. 저희가 이제 배너라고 한다면은 헤더값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이죠. 이게 우리가 그 사이트에다가 뭔가 이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죠. 서버한테 야 이런 데 접속을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익스플로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뭐그그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서버 쪽에서 리스폰스 값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헤더 정보들을 포함해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배너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오신트 쪽에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바디 정보들, 어떤 데이터들을 다 크롤링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헤더 정보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요 서비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적인 그런 중요한 정보들, 노출 정보들,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이킹 할 때도 이제 배너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 엠맵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로 배너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이렇게 배너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저도 암호화폐를 2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망스럽죠. 아직 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좀 조심하시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오신트에서 관점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왜 보내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뭐 이렇게 금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뭐 기름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뭔가 채굴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서버를 이제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뭐 그래픽카드나 그런 것들 자원들을 캐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성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8045 포트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포트에 8045라고 사용하는 것들이 배너 정보. 바로 위에 있는 얘네들이 보통 이제 배너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더 정보에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일부 아래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더리움 RPC 이렇게 서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서버들입니다. 그래서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채굴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일부 해킹을 할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죠. 서버를 해킹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그런 자체의 그런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해킹이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서버의 인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서버들을 구축하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동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호스팅 업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내부적으로 자원들을 뭐 서버들을 집에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하는기보다도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채굴을 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프라이빗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예, 그러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들 호스팅을 이용해서 뭔가 자원들을 채굴을 했을 때더 비용들이 적게 들까? 아니면 비용적으로 괜찮을까? 라고 했을 때는 뭐 돌리는 사람들만에 알겠죠?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도 뭐 채굴을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용이 했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뭔가 해킹을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내부적으로 또 침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자원들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관련된 위험성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계통들을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은 사실 요 아래 있는 애들이요. 얘네들은 이제 뭐좀 제한적으로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만 이제 구성을 할 것이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는 ICS 보안, 우리가 스카다 시스템이나 그런 산업재해하고 관련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oT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MySQL 같은 경우나 오라클, MSSQL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거 받을 때도 요걸 세 개를 대표적으로 많이 하지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공부를 뭐 시작했던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개보다도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나 이제 몽고디비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노에스큐엘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 서비스나 그런 것들 할 때도 이제 엘라스틱 같은 경우나 몽고디비들, 특히 이제 엘라스틱 쪽에 좀 많이 초점들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엘라스틱이요. 그래서 통합 로그 시스템, 보안 쪽에서는 이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들을 개발을 할때 ELK라고 해서 그런 세 가지 정보의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서비스들, 오픈 도어들을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때 이제 엘라스틱 서치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엘라스틱 서치 같은 거나 몽고디비 같은 거, 현재 이제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 두개다 똑같습니다. 이두개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일부러 오픈한다는 것은 이 포트,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트들을 외부에다가 0.0.0.0 모든 대역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열리지는 않아요. 접근 제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전 버전, 이게 몽고디비의 이전 버전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엘라스티서치 쪽에서도 예전 버전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냥 오픈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오픈을 해놓았을 때 당연히 위험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몽고디비부터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쪽에서 몽고디비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취약했던 사례들이 이제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왔냐? 약한 2017년도 정도 초부터 국내에서도 이제 이슈가 좀 됐었어요. 왜 이때냐?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가 코로나도 터지고 뭐뭐 하기 뭐그 전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제 활발하게 그런 IT 계열 쪽의 서비스들이 폭발을 했죠. 근데 2017년도 정도에서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노에스큐엘, 그 노에스큐엘 대표적인 것들이 몽고디비라고 하는 것들이 인기가 갑자기 이제 높아졌죠.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는 뭐 그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몽고디비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거를 설치하고 난 뒤에 기본으로 그냥 둬버리면은 여기에 인증 설정이 부재한 서버를 대상으로 약 하루에 2만 7천 개 정도 이상의 시스템들이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특정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인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뒀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장악이 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랜섬웨어를 강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플로어 쪽에서도 이런 몽고디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스플로어에서 노출되어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 그냥 인포메이션이라고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몽고디비는 27,017 포트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포트들이 열람이 되어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딸을 또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부 잠깐 마치고요. 뒤에 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